인형 같은데 가창력 폭발입니다. 체력은 약해도 무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누구보다 강한 엣지 있는 가수,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해피바이러스 가수 홍지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수홍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와 줬어요. 네. 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 혹시나 점심 드시고 막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지금요, 이 홍지윤 씨의 텐션에 정신이 번쩍 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텐션 어느 정도입니까? 어떠세요? 아,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아, 기분 좋네. 식사는 어떻게? 아, 아직 밥은 안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침은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네. 어, 뭐 먹었어요? 맛있게. 컵밥 먹었어요. 아, 컵밥 좋지. 컵밥도 없어서 네. 못 먹지. 네. 무슨 컵밥? 뭐 여러 가지 뭐 제육도 있고 뭐, 뭐 콩나물 모시기도 있고. 저는 김치볶음밥. 야, 맛있지. 좀 든든하게 저녁 점심도 드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끝나고 이제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에너지는 그럼 먹는 걸로 좀 충전하나요? 좀 자는 걸로 충전해요, 좀? 아, 저는 먹어야 되고 자야 돼요. 꼭. 그렇지. 네. 삼시세끼 네. 챙겨 먹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그게 스케줄 때문에 맞아요. 안 되니까. 맞아요. 아, 근데 뭐 저는 이제 소개하면서 작가님이 써주신 걸 보니까 저질 체력이라고 이게 네. 종이 인형이라는 별명도 예. 있더라고요. 네. 이 체력이 좀 그래요. 체력이 많이 약해요. 어, 맞아.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어때요? 왜 체력이 좀 하면은 좀 힘들고 좀 아프고 그런가요? 아, 일단 제가 근육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많은 분들이 체력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운동을 좀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또 쉽지가 않고. 네. 아니, 그럼 강화를 위해서 평소 노력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어, 그냥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맞아요. 딱히 없습니다. 맞아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달궈주는 막 홍삼 막 이런 것도 네. 좋지만 또 철이나 엽산 같은 걸 먹어줘야지 맞아요. 몸을 좀 쉬어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꼭 먹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예예. 예. 아니 근데 진짜 바쁘잖아요. 아, 요즘에 제가 정규앨범이 나와가지고 그 열심히 알리고 다니느라고 조금 바쁩니다. 막 지치지 않도록 잘 먹으면서 스케줄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새 앨범이 첫 정규앨범이잖아요. 네. 지윤이즈. 이게 이제 앨범의 타이틀인 걸로 알아요. 네. 전체 네. 앨범의 네. 지윤이즈. 이게 바로 홍지윤이다. 뭐 이런 느낌의 앨범인가요? 정규니까 또. 네. 오. 제가 또 그 3년 만에 제가 첫 정규앨범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많아가지고 좋은 노래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의 타이틀로 규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활짝 열어뒀습니다. 총 몇 곡이 담겨 있나요? 9곡이 담겨 있어요. 9곡에서 그럼 타이틀 뭐 투 타이틀, 쓰리 네. 타이틀, 투 타이틀. 네. 이게 그럼 새벽차란 노래랑 인생의 향기 이 두 곡을 선정한. 네네. 그 이유는 그럼 뭔가요? 아무래도 새벽차는 그냥 되게 보편화되어지는 그냥 정통 트로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 이 새벽 네. 첫 차를 타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노래. 맞습니다. 힘든 그 속에서 홍준 씨의 노래 새벽차.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인생의 향기는 제가 사실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곡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좀 욕심을 내가지고 네. 제가 이 노래를 좀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곡을 100% 소화하기에는 아직 좀 서리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가수 활동을 뭐 앞으로도 오래오래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죽기 네. 직전까지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선택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충분히 소화하는데 이제 그 욕심 그러니까 충분한데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을. 그리고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최초로 쇼케이스를 생방송으로 했다고요. 네. 이게 생방송 저 참 좋아합니다. 한 방에 끝나니까.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니까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또 좀 떨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떨리거나. 저는 사실 생방송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게 실수할까 봐. 아, 네. 맞아요. 또 그런 사고 날까 봐. 네. 어땠어요? 아, 너무 떨렸고요. 근데 또 이제 제 노래를 이제 첫 선보이는 거고 하다 보니까 앞에 또 팬분들도 계시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가 좀 떨리고 오히려 노래할 때는 좀 덜 떨렸는데 혹시나 말은 실수할까 봐. 아, 네. 말을 흥이 막 돌아가야 네. 되니까 이게 머리가 막 네. 이게 또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다 저는 잘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게 연습벌레이기 때문에 아.
평소에 연습도 참 많이 하고 말하는 네. 연습, 노래 연습, 뭐 스케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진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직 제가 이제 트로트를 입문한 지가 사실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됐죠? 저는 미스트롯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미스트롯 2가. 네, 네. 어. 네. 그래서 아 연습을 많이 해야 좀 이렇게 다른 가수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설 때도 좀 민폐도 아니고 그리고 좀 저가 아직 많이 성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 앨범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북한산을 바라보며 네. 연습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북한산이 보이는 그러면은 홈에서 예.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 아. 임명선 작곡가님 네네네 잘 알고 네. 있죠. 선생님. 새로운 이 작업실이 북한산에 있어요. 이번에 새로 지신 건가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어차피 뭐 그 노래도 연습을 할 겸 예, 예. 그 북한산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북한산의 전기를 받으며 또 독특하시잖아요 워낙에 상명대 쪽 뭐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일산 쪽에 아 일산 쪽 아 요쪽 말고 네. 저쪽 정말 쪽에서 북한산 네. 어, 완전 북한 네, 쪽 아 네, 네, 네. 아, 북한산 쪽 아 잠깐 북한산 쪽 네. 그쵸 저, 네, 네. 닉네임이 이름 산 이름이 북한산 네. 쪽 네. 아 그러면은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아 그 걷기지 걷 기까지는 안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전기와 이 공기와 거기까지 예. 보면서 네, 연습을 네. 하면서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에이. 그리고 여러분 1766님께서 트롯바비 지유님 쇼케이스 때 바로 앞줄에서 봤는데 미모의 눈이 부셔 시력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책임지십시오. 오늘은 더 예쁨 주의보. 아유, 감사합니다. 당장 지금 안경점에 가셔서 그 안경 도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창수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지윤님 모신다기에 부장님한테 허락 먹고 보라 시청합니다. 지윤님 포에버. 감사합니다. 진짜 박영민님도 아유 소중한 우리 가수 홍지윤 다른 가수 만 명을 데려와도 우리 가수 머리카락 한 올하고도 안 바꿔 지윤. 아유 감사합니다. 지윤 이렇게 또 이 말을 이렇게 지윤 네. 이거 얼마나 상큼합니까? 6177님 소개해주세요. 네. 천태만상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트롯바비 홍지윤님 1집 대박 기원합니다. 시련을 잘 넘겼으니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앞으로 뭐 꽃길 걸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요. 꽃길 걷게 해줄 또 아주 대단한 신곡입니다. 요 노래. 자 새벽차 아까 승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조금 네. 더 좀 설명해 준다면은요. 이 새벽차는 추가열 선배님이 선물을 해주신 곡이에요. 네. 제가 평소에 김현자 선배님의 밤열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밤열차 2인 이 새벽차를 작곡가님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랑 또 잘 맞게끔 선물해 주셨습니다. 야, 밤보단 또 새벽이 더 고되거든요. 밤도 밤인데 새벽차 요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넵. 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천상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차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새벽차 타고 안개 낀 설레대교 바람만 불어오네 이내 가슴을 모른 척하고 영영히 보지 말자만 말은 했지만 다시 요 마을 돌아보는 봄날 떠나갑니다 이 마음은 못 떠납니다
새벽 차 타고 안개 낀 선예대교 바람만 불어오네 이내 가슴을 모른 척하고 영영이 보지 말자 막말을 했지만 다시 요만 돌아보는 못난이 내 마음 새벽 찬 말없이 떠나갑니다 못 떠납니다. 이거 한번 듣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곡이에요. 새벽차 신곡 들었습니다. 라이브로 청해 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정원도님은 새벽차는 떠나도 역시 또 다 지우님 향한 제 마음은 못 떠나갑니다. 어 진짜로요. 아유 그리고 윤서영님은 아이고야 인형이 노래하는데 아주 간드러지네요. 지우님 첫 앨범 대박나이서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좀 숨 좀 고르시고 김영아님 네. 요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비가 노래하는 신기해요. 너무 이뻐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쁘죠. 그냥 감사합니다. 빚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아니고 웃는 모습 너무 예쁘고 노래하시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한선동님은요 우리 소리로 다져져서인지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니 정말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톤이랑도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노래가요 아, 그렇죠 네네. 딱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윤비경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새벽차가 노래처럼 사르르 미끄러지듯 달려갈 것 같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노희철님은 지윤님 무대 볼 때는 눈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워 집중하고 보게 되지 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안구 건조증 오실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이뻐. 아유, 바비 진짜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너무 진짜 딱 떨어지는 닉네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지윤 씨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롭게 입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히스토리를 한번 쭉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미 재능이 있었고 거기에 실력을 닦아온 세월이 있었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엔 이제 동요로 시작을 했어요. 네. 동요로 노래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성악을 하자. 네. 성악으로 정말 아주 살짝 하다가 피아노를 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갑자기 급격히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피아노가 반복이 힘들죠. 저는 어떤 방 안에다가 저를 넣어놓고서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계속 치는 바이엘 겨우 넘었어요. 차은이 베개에서 이건 못하겠다. 엄마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성악을 이제 안 하다가 우연히 판소리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아 정말 어린 나이에.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판소리로 졸업을 하고. 그렇군요. 예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이 안 나오게 되면서 목이 좀 다쳤었어요. 성대 낭종으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예. 그 발성 치료를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아이돌 회사를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네. 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회사를 오디션을 어쨌든 보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무용무용해서 갑자기 아이돌 연습생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또 다리를 거기서 또 다쳐가지고 다리를? 네.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또 쉬다가 네.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트로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트로트를 너무너무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미스트롯2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트로트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선택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네. 그 선택이 뭐 저도 그렇지만 참 힘든 선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괴롭고 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함께 고민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일단 가족이 제일 많이 고민을 들어주셨고 근데 사실
선택은 다 제가 직접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은 들어주셨지만 뭔가 제가 맞아요.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더 고민을 하시는 이 부모님과 이 가족들을 보니까 괴롭죠. 아,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 친언니? 아 동생. 동생. 언니 그리고 두 네, 자매. 네. 아 그러니까 언니였고 이제 친동생이 네. 또 가수. 네. 또 서로 좀 의지가 많이 되겠어요. 저희는 근데 의지도 많이 되지만 굉장히 서로를 그 객관적으로 딱 봐줘요. 그래서 그쵸. 부족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해줍니다. 좋은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네. 남한테 들으면은 좀 짜증나는 거 네. 이게 친족 혈연으로 엮여서 이 훅이 들어오면은 네.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를 위한 맞아요. 진짜 얘기니까. 맞아요.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반경을 못합니다. 맞는 말이라서. 어떤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가 이게 그 뚱해 있는 그 표정이 좀 별로다.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약간 입이 조금 튀어나왔다 보니까 좀 화가 안 났는데 좀 그런 것들을 동생이 많이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아니 좀 이렇게 화났냐? 웃어라. 네. 근데 사실 본인도 잘 안 웃거든요. 그러면 저는 맞공격을 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웃어야겠다. 웃어야겠다. 네. 아 진짜. 정말 최고의 책사네요. 그럼요. 저 예. 옆에서. 네네네. 아 그러면 이쯤에서 그런 어떤 라이브 한 곡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요 어떤 노래를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아,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제 나름 이 MZ들을 겨냥을 해서 네. 그 촉이 와요라는 노래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촉이 와요. 네, 촉이 와요. 난 또 컴퓨터 촉이화 생각했잖아. 나 진짜 아니야. 미치겠다. 촉이 네, 온다. 촉이 온다. 촉이 삐리 온다. 삐리 온다. 네, 네, 이 노래가 그럼? 네. 본인의 곡. 네. 이것도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져 있는 네, 신곡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촉이 와요. 네. 여러분 이 노래 라이브 들으시면서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제목부터 범상치 않아요. MZ G 아니라 Z MZ 세대를 위한 또 촉이 와요 라이브 반주 주세요. 왠지 내 사람이라는 예감이 들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내게 와요. 저기 와요, 저기 와, 딱 저기 와요. 탐험은 알 수 있어요. 저기 와요, 저기 와, 딱 저기 와요. 만날 사람은 왠지 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놓치면 후회할 거야. 왠지 내 운명이라는 예감이 들어요. 사랑이 있던 건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건가요? 초기 와요, 초기 와. 야, 야, 이거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분들. 네. 광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기 와 시킬 때는 우리 프로그램 써라 뭐 이런 것도 좋고. 아, 기가 막힙니다. 이무희 님도 신나요. 초기 오는데요. 대박날 촉 아싸 하셨고. 아, 5315 님께서도 노래를 들으니 대박날 초기 오네요. 지유 님. 꼭 신곡 초기 와요 대박 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9402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보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좋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여기 그때 이 전에 왔었던 이 스튜디오보다 이제 또 공사도 네. 하고 조명도 좀 이게 바뀌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유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수헌님께서 로봇 댄스 너무 좋지윤. 로봇 댄스. 아, 아까 이렇게 예 제가 제가 또 괜히 제가 너무 바라보면은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는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댄스를 펼치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춤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장훈님 소개해 주세요. MZ뿐 아니라 전 세대가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177님께서는 입덕 한 달차 지윤님에게 빠져서 매력에 푹 빠져서 행복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윤님 언제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로요. 이 초기 와요부터 해서 이제 또 이어서 네. 3부에서 또 다른 또 신곡들을 쭉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 가수 홍지윤 씨와 3부도 아주 그냥 노래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여러분 밸런스 게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질문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분내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가 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갑자기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분내음이면 설마 화장품? 맞습니다. 약간 조선시대 느낌이 나면서 오 이게 그러면은 예쁘게 한다 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좀 뽑시는 이거 많이 들어야겠네 내가 여러분 홍지윤씨의 분내음 듣고 저는 3부에서 만나뵐게요. 심한 수도 좋지만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 손님 트로트 바비 가수 홍지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트로트 바비 둘일 수 없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홍지윤 씨 겁니다. 이제 이 닉네임 맞죠? 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트로트 바비 뿐만 아니라 뭐 트로트 바비 윤짱 홍씨 종이 인형 등등 많은데 요게 이 많은 닉네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애칭 아무래도 뭐예요? 이제 트롯 바비가 나도 마음에 이거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 옷도 약간 그 and the Barbie girl and the Barbie girl 맞아요. 이 그 딱 느낌 확 나고 근데 선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네. 닉네임 중에서 딱 선택도 잘했는데 이번 밸런스 게임 이거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이 천상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으로 이어서 질문 좀 훅 들어갈게요. 네. 자 구혜령님께서 모 방송에서 닭발 먹방하는 거 잘 봤어요. 근데 무뼈 닭발이에요 국물 닭발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아 무뼈 닭발은 뼈가 없는 닭발이고 국물 닭발은 뭐 국물만 낸 겁니까? 아 그게 무뼈 닭발은 전 무뼈 닭발 할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국물 닭발은 그 닭 손톱이 발톱이죠. 발톱이죠. 손발이 다 있죠. 그렇죠? 손도 네. 있고 발도 네. 있고. 그 발톱이랑 이 뼈가 하는 게 너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살짝 저는 네, 좀 흐물흐물한 무뼈 닭발이 더. 네. 저는 사실 무뼈 닭발, 국물 닭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어? 그래서 무뼈 닭발이 그러면은 뼈가 없이 발라진 닭발이고 네. 네. 국물 닭발은 닭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있어요. 국물이 같이 섞인 건가요? 네, 네. 아, 이렇고 삽니다.
이러고 살아. 어떻게 닭발을 안 먹으셨지? 아니 근데 뭐 맨날 먹자 먹자 얘기만 해도 뭐 못 네. 먹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네요. 무뼈 닭발 선택했습니다. 함유이님, 지유님은 집안일 자주 하시나요? 자, 저절로 설거지되는 싱크대냐, 빨래 접기까지 완성되는 세탁기냐 선택해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빨래 접기까지 완성되는 세탁기. 제가 그 집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접지 않은 빨래들이 건조돼 건조기 안에 한 시간 일주일째 방치되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 건조기 기능이 참 좋은가 봐요. 막 근데 노릇노릇한 냄새 나잖아요. 네. 좀. 그래서 다시 빨아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은 자취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아 빨래 접기까지 완성되는 세탁기. 예. 좋습니다. 김혜정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헤어스타일 변신이냐 패션 스타일 변신이냐.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헤어스타일 변신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패션은 생각보다 꼭 굳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도 많이 바꾸는 편이라서. 그렇죠. 또 근데 헤어는 사실 머리를 자르고 이러는 거는 큰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 감정에 뭔가 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약 한 4개월 전에 머리를 싹 또 잘라버렸었거든요. 약 4개월 전에? 지금 근데 엄청 긴데요? 붙였어요. 네. 아 붙인 머리예요?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 인모. 네네네. 인모로. 인모로 이제 붙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붙인 건가 아니면 피스로 이렇게 툭툭 한 건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네. 아, 이 머리 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샤워하면서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도 아름다우면은 그만이지요. 용후님께서 써도 써도 줄지 않는 장고냐 평생 늙지 않는 얼굴이냐 어떤 게 더 이거 고민된다. 이거 나도 고민된다. 줄지 않는 장고냐 만수로 그냥 막 써도 써도 줄지 않는 장고냐 네. 아니면 평생 늙지 않는 얼굴이냐 누가 늙지 않아. 저는 써도 써도 줄지 않는 장고. 아 이게 늙는 건 순리대로 가겠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얼굴에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시술로 가겠다. 네, 근데 시술로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네. 써도 써도 줄지 않는 장고. 되게 현명한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인성님은 야 이거 헷갈린다. 동생 친구와 연애하기, 친구 동생과 연애하기. 내 친동생의 친구냐 아니면 친구의 동생이냐. 동생 친구? 내 동생의 친구야. 아 저는 친구 동생과 연애하기. 그게 좀 난 것 같기도 하다. 그쵸? 네. 그리고 제 동생이랑 제가 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살 예. 연애는 좀 힘들어요. 네. 근데 뭐 친구 동생은 한 살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되게 현명하게 선택을 잘 내리시네요. 네. 이 가을님 이 말해주시고 대답해주세요. 데이트 장소로? 데이트 장소로 더 좋은 장소는 야구 보면서 치맥,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야구 보면서 치맥이냐,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냐? 저는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진한 스타일이군요. 예. 약간 에. 또 치맥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취기가 날아가고. 에. 근데 약간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좀 진하지. 예. 아, 그래요? 저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소주 뭐 주량은? 아 저는 사실 술을 평소에 잘 안 마시는데 네. 정말 회식 자리나 아니면 꼭 마셔야 될 때 요즘에 막 먹는 편이라서 소맥으로 네. 부드럽게 타서 꿀주로 또 드시기도 하고 네. 자 칠하나 유고님 질문입니다. 둘 중에 더 최악의 상황은 잠수 이별이냐 환승 이별이냐. 이것도 둘 다 좀 최악이긴 한데 잠수냐 환승이냐 바로 지금 확 환승이냐. 근데 내가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잠수는 또 우라통이 터지지. 에. 뭐가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환승 이별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그 잠수 이별은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약간 뭔가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이제 뭔가 위안을 삼는데 환승이별은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 내가 쟤보다 못났나? 약간 이런 거. 그렇네요. 또. 네. 근데 선택을 되게 잘하시다. 분명하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라이브 한 곡 좀 때려 드릴까요? 네. 네네. 어떤 노래를 좀 불러주실까요? 저 이번에는 이 임강현 작곡가님의 나그네 네.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또 이 어떤 이
정규 1집 앨범에 들어있는 네. 곡인가요? 네. 좋습니다. 나그네 인생 홍지윤 씨의 이 라이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평 역시나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반주 주세요. 지금요 강미자님께서 막 감탄을 막 보내주시면서 좋다. 지금 구성지구나이야. 구성지구나이야. 그리고 8112님께서 무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바비 여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9351님께서 죽긴 해요. 죽여줍니다. 라이브가 이렇게 좋다니 오늘 저 환갑 잔치 같네요. 지금요. 와, 이 지금 박은영님께서도 참 간드러집니다. 지윤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이 노래도 감사합니다. 대박 나겠어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 노래 어떻게 이렇게 탁 좀 떨어지는 이 곡을 딱 찾았나요? 임강현 선생님 곡을. 네, 임강현 선생님이 맞춤곡으로 거의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노래하는데. 아 그리고 노래가 너무 이게 이거 저 나중에 안무팀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이거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나그네에서. 5069님 소개해주세요. 네. 지윤님 이번 앨범 노래가 다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곡 고르기가 힘들어요. 거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고 무려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금요. 아 어떤 지금 노래 퍼레이드로 쫙 또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정규 1집들 네. 다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도요 아유 다 좋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곡이 진짜 이게 타이틀이 돼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아 진짜 더 욕심이 납니다. 어떤 곡들 지금 지윤 이즈 요 정규 앨범. 근데 사실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네. 자 이어갈 수많은 스토리들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고요. 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 앞으로 또 열심히 제가 노래 알리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아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쭉 달려오는 모습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매력을 다 보여주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오늘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방송에서 그럼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 좀 띄워주실라나요? 저희 그 두 번째 타이틀인데요, 윤명선 작곡가님의 인생의 향기로.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은 내용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사실 이 인생을 돌아보는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도 너무 좋지만 이 멜로디가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이 옛날 추억을 회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홍지윤 씨 인생을 탁 하면서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또 다르게 느껴질 것 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어떤 노래들 오늘 불러주셨죠? 오늘 한번 정리 좀 합시다. 곡들. 네. 첫 번째 뭐였죠? 저희 쭉 소개하고 싶으신 네. 노래들. 첫 번째 새벽차 들려드렸고요. 새벽차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초기화요. 초기화요. 네, 갔고요. 세 번째로 네. 나그네 인생 갔습니다. 나그네 인생.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분내음도 한번 좀 나왔었고. 맞네요. 분내음. 네. 분내음도 있고. 마지막에 인생의 향기까지. 아, 이렇게 야무지게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홍지윤 씨 앞으로요. 예, 그 길에 꽃길만 되기를 많은 응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생의 향기 띄워드리면서 홍지윤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